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 불쌍히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들어가자. 지금도 이 구절을 계속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을 영접할 자 하나님 아들 된대요. 하나님 아들 되기에는 태초의 말씀, 그 말씀과 하나 될 자. 2000년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들 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있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한테 준대요.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게.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들은 말세에 그렇게 될 실체들이 나올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태초의 말씀, 독생자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접붙이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말씀에, 그 생명에, 그 영광에, 그 의로움에, 그 거룩함에, 그 빛에 가져야 되도록.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표현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못 느끼고 삽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건 뭐예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담 같은 죄를 짓자도 죽음이 여전히 왕으로 타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첫 번째 아담은 세상에 죄를 받아들여서 죄를 온 세상에 퍼뜨린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죄를 퍼뜨린 그 온 세상에 죽음이 오게 하였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새롭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를 퍼뜨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오십니다. 영광! 아멘!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불법의 영들을 다 죽이고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나타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시게 한대요.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죄를 받아들여서 죄를 퍼뜨린 아담.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똑같이 이 생에 죄를 퍼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 아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이 생의 모든 자의 부여함을 가지고 오는 거래요.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오시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한테 넘쳤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퍼진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이 생에 죽음이 왕노릇 하도록 죽음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로운 자로서 희생하고 나니 그 희생을 통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악이 넘친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미워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사람이 욕을 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사람이 배반해도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성령 충만함.
그분의 온유함과 온전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세상을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면 죄를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죽음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안 지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돌을 닦으며 고행하며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여러 모양의 여러 신들을 부르며 나름대로 또 여러 신을 부르지 않더라도 자기의 철학을 따라서 고행을 하며 경건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죄 안 지고 살려고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로 인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도 죽음이 왕으로 타고 있어요. 그 세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실체 세계에 있는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죽음이 없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죽음의 실체가 된 것처럼 영원함의 실체 되게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하게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시는 은혜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의문에 속한 신앙사례라 하는 의문이 아니라 죽음의 실체가 된 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할 주님이 자신을 주어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할 직접적인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이 자기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사였던 의문에 속한 신앙사였다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덕의 행실로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도 없고 부활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압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리니 바로 영광에 이르게 하라니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라니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른다는 구원에 이른다는 그날에 이른다는 말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난 구원받았다. 나 주님께로 갈 거다. 그런 바람에 제 가운데 살고 있고 교회에서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날에 이르도록 그 영광이 이르도록 부활이 이르도록 하는 삶을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죽지 않은 믿음은 행함의 믿음은 그 모든 은혜에 이르게 하라니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는 실체가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음의 왕노릇 타지 않게 할 길을 걷게 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생명길로 간 것처럼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실체적인 은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진홍같이 부은 죄일수록 죄가 깊은 만큼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는 것은 큰 죄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롭게 감사할 수 아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적은 죄를 졌다면 그 은혜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서 자기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는 걸 표현한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악을 행하자는 것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지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가리우고 그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에게서 의롭게 하는 빛을 옮기는 생명을 옮기는 또 영생이 되는 주님을 만나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개수 중에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진짜 흉악한 자요, 살인자요, 괴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는 일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정죄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넘치고 그 죄로 인하여 의롭다함에 이르는 겁니다. 심지어 다시 키자.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 사람이 의롭다는 자로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곳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의롭다가 아니라 이르게 하는 주님. 그러므로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너에게 죽음이 오도록 하게 할 그 죄가 다시는 너를 주관치 못하리.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 주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생의 부유함, 이생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게 유익을 준다. 내 육체에 기쁨을 주고 내 육체에 만족을 준다. 이것은 육체의 만족이지 내 영혼의 만족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얻다 보니 내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지 못하고 내 자아를 십자에 못 박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느라.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왜?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이 썩은 것을 버리고 이 죽은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자 그를 더 얻고자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며 썩은 것을 신고 썩지 않은 것을 얻어 살고 있다.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가 존귀된 것이라. 영어로다. 그러므로 사도만의 표현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주님을 높이기 위한 어떤 현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접적인 은혜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 우편에 계신 거룩한 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다윗 우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아뢰기를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직접적인 영향 끼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죄에서 의롭다는 주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를 주님은 의롭다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윗 우편에 있는 그 말씀, 그 예수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헛된 믿음인지 모르고 그 믿음이 정상인지 알고 진실인지 알고 참인지 알고 믿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데. 그래서 멸망당한 자가 멸망당한다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은 다 죽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즉 죽음이 그에게 왕노릇하게 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잘 보세요. 믿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도 그 의의 해결할지 모르고 그 의를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거룩한 적 거룩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거예요. 아멘. 지금 17절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라는 그 의의 선물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영향을? 그분의 죽으심은 거룩한 길을 걸으신 죽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심을 통해서 그런 육체의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육체는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또한번더그 의를 받았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나님은 부어줘요. 진리에 따라 그 생명을 따라 그 영원함에 따라 빛 가운데 살수 있도록 죄 가운데 나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부어줄 때 그래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줄때 그것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들한테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다 예수야. 그러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결국 의의 선물은 그 진리이신 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살과 피예요. 그걸 받아들여 넘치게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오직 한분 외에 말씀에는 한분 외에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바울이 보이고 요한이 보이고 모세 보이고 이사가 보이고 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세운 자, 그들을 지은 자, 그들을 이끈 자, 그들을 인도하는 자다 주님밖에 안 나와.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세,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믿고 이러한 것을 행하였다는 그 모습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한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게끔 할 우리의 앞선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된건 오직 예수고요. 진정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다른 신 없어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왜? 넘치게 받는 은혜가 그분이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한 분. 홀로 행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 아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왕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 아니었지만 믿는 나라에서는 그분이 왕인 걸다 알아.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바로 그의 의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님처럼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넘쳐 부어달라고 간구한 자들이야. 그 받은 자들이 생명이 이르러 생명길을 가는 거야. 그것도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을 말미암아.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의 행한 행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의를 우리한테 부어준대. 그러니까 오직 한번 예수지. 귀자들을 쳐다. 이제 18절까지 읽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행실로 의롭다 받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늘로부터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요. 그 의의 행동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고라니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말로만 떠드는 영화롭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신이 겪었던 간증을 토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던 받은 자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쓰는 편지는 그 은혜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내가 기록한 것이니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역사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 아멘. 직접적인 역량 그걸 얘기하겠지만 온전히 이 5장을 읽을 때도 못 알아줄 수 있겠지만 6장은 직접적인 역량을 완벽하게 받은 것을 정확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살아남이야. 이렇게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역량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죽음이란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의 살아심은 우리의 살아심이라. 그런 말면 그분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던 태초인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러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은 태초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읽어주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지적인 영향을 주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덕의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덕은 여러분한테 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받아 그분으로부터 행하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이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영과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의로운 자를 보고 있다. 그들의 의로움은 세상에 대한 의로움,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자들의 의롭다고 보이는 의롭담이야. 그들은 그 의로움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의로움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지도 못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담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준 자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행한 의, 예수님은 받은 영광, 그 영광은 그분이 이 모양 저 말로 행하셨던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해서 의로운 걸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행한 의로움을 받아서 그 의로움을 비추니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삼아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이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의로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야.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로운이라고 덕의 행실을 행하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마음이 배운 사람이 의로운이란 거랑 못 배운 사람이 의로운이라면 인정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못 사니까,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몸으로서 의로운 행실로 때우는 거다. 그래서 가치 있게 안 봐요.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의로운이라면 사람들은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높은 권세 속에서 의로운이라면 굉장히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부한자가 덕을 행하면 더욱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겸손함과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그들은 의를 행하여 사람들한테 의를 행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학교가 그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
그가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많은 의로운 덕을 행실을 해왔다고 증거할 것이 다 세상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근데 오늘날 주님을 믿고 의롭다 받은 자들을 의롭다는 증거는 다 성경에 있어요. 귀다 들쳐라.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의롭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가 의롭다 받은 것은 말씀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거니까. 말씀에 의해서 의롭다 받을 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의로워졌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주었고, 우리는 그분이 행한 의로움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살갑을 받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들어갈 자도 없고. 사람을 거듭나게 한대요. 즉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거래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여 그렇게 되게 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할 것이라는 거야. 성령은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받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었고 자신이 행한 의로움으로 그를 줘서 자신이 행한 의로움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의로움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께 받은 것이랍니다. 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칭찬받고 덕을 행하는 자라 존중을 받는다 해도 단 하나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거고 내게 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니, 그러므로 다 그분이 행한 행위라. 그러므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은혜 받은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 세계 단 하나도 자신에게, 세상에게, 만물에게, 이 세상에 어떤 자연에게, 어떤 곳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한 자도 그분이요, 나귀를 또 구원한 분도 그분이요, 자신을 새롭게 맡긴 것도 그분이요,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분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그분이요. 그러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께 돌려줘야 될 은혜고, 세상에서 어떤 칭찬과 부유함과 또한 존경을 받는다면 다 그분께 돌려야 돼. 다 그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말도 못하는 다른 신들한테 그 영광을 돌릴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단 하나도 내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나를 잊게 한 것도 없고 나를 앞으로 잊게 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나를 새롭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내게 준 이 영광, 은혜 어느 다른 신한테 돌릴 수 없죠. 다 그분 건데 그분께만 돌려야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의 행동을 한 예수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른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죽음이 없는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진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행하면 죄예요. 왜? 죄에서 내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죄로 남아있고,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의로운 행실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겉모습은 의롭지 못하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죄는 바로 사망을 왕노트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소멸시키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율법에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의로움은 의로움일 뿐이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게 할 죄는 하나 손대지 못한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니까. 근데 본질적인 죄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의로울 뿐이지 여전히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 죄성에 주님은 진리, 자신의 의를 부어줘요. 결국은 그 죄성에 대해서 벗어나 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영원한 생명길이에요. 더 이상 그 의를 발견한 자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그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받아들인 본질적인 죄를 얘기해요. 사망의 왕노릇하게 할 죄를 말한 겁니다. 이제 그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실 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에 이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쫓았고 육체 생각을 쫓았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쫓는 것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한 주님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 차림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잃어 사망의 왕노릇하게 했어요. 한 사람의 행위가 결국 이 생에 죽음을 가져오는 실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는 말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게 할 그 은혜의 실체가 되게.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라. 막연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이 생명이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르렀느니라, 그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의인되었느니라,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 진리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길로 가라. 멸망의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리로 들어간 자가 누구겠냐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길은 좁아서 협잡하여 찾는 자가 없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도 그 생명길로 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상적인 믿음 속에서 세상의 부염을 쫓는 멸망으로 들어간 자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하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전념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분, 생명길로 가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의 길에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그 모든 부염을 버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형제들한테 배신당할 일은 없어요. 왜? 그들이 좋아하는 걸 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한테 오직 생명, 예수만 주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라 함께 있지 못하고 배반을 당하는 배반을 겪고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행위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만 사랑하는 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핍박 속에 가난해지고 그 모든 고난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함 속에 죽는 거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모든 자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은 틀려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그들은 담대히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믿음의 길 간 자들은
그 믿음대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의 미래를 이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때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비참하게 죽는 내 모습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지. 안 그래? 그분을 믿는 믿음에 그 길을 가다가 내가 겪는 일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 것이 세상에 있다면 나 또한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를 불러서 나도 부흥사로서 부흥하며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소망은 거기 있으니까 그건 내 육체 소망이야. 하지만 내 영의 소망은 오직 예수 믿어. 아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그런 소욕을 원하고 있고 육체의 바람과 육체의 소욕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대우받는 그것이 세상에 있거든. 그것이 내가 나보다 잘난 자가 되는 그것이 내 세상에 대한 미래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내 육체가 그걸 요구하기에 내 육체가 더러워서 상종하기 싫어. 그래서 세상 거에 육체 유익 때문에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고 변질되는 나 자신을 보면 더럽고 쳐다보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갈 줄은 모르고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만 원하고자 하는 그 육체, 정직과 진실은 거룩하면 온전하면 하나 없는 육체. 그래서 육체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나한테 필요한 건 오직 예수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는 자들은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생명길입니다. 그 생명길 가다 보면 육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갑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원함을 쫓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원함을 쫓기에 그분의 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분을 따르는 생명길입니다. 그럴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믿음의 길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그 죽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일. 그래서 나의 믿음의 죽음은 곧 나의 살아남이야. 하나님한테 영광.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던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다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살 자로 태어난다면 난 그 삶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또 산자가 되는 나의 생명 하나 욕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보기도 싫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또 세상에 대해서 산다? 그 생명 취하겠냐고요? 원하지 않죠. 오직 예수죠.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가난해진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믿고 따르다가 내가 핍박을 받아 내가 비참에 처할지라도 내가 내 벌거벗음을 나의 비참을 돌아보지 않겠나이다. 주를 믿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빨개벗김 당하고 가시채로 째증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받아도 그 벗은 모습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러한 내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하는 나의 갈망이니라. 아멘. 영광이 이루어져. 아우 영광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 겪는 이 모든 일은 가난함과 벌거숨과 비참함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받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모욕과 멸시받는데도 그것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갈망이야. 내가 주를 믿고 어떤 죄악도 타협하지 않고 내 육체를 살리고자 내 육체를 유익을 얻고자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이니까. 그러므로 이 모습 자체가 내가 금만을 향한 나의 갈망이라. 여러분, 어떤 돈이 생겨요. 사람이 거기에 전념합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까, 선교를 크게 할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 핑계 삼아 막 돈을 쫓아갑니다. 왜?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깨달자, 깨달자다. 보물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보물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갈망으로 다가가는지,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정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닌 자들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부염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자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죠. 기자들을 찾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 못 박고 영원한 생명을 쫓은 주님을 쫓은 그 주님을 쫓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넘침을 경험한 자예요. 사람들은 자신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범죄하고 삽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더욱더 자신을 죄되게 할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주름같이 붉은 죄를 진 죄 중에 개수가 된 나를 사랑하신 죄가 깊은 만큼 내가 더욱더 그분에 대한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내가 더욱더 그것도 1에서 100까지라면 많은 사람은 50까지 느끼는데 100까지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무한까지 느끼노라. 귀자들을 찾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깊은 것, 은혜가 깊다는 것을 자신 몸이 직접 경험한 자예요. 그분의 빛비침에 자신의 죄를 더욱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죄로부터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살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인 것을 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죄를 간과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주어 자신을 살리고자 그러므로 그의 인애와 자비가 무한한 그 은혜가 결국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인 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하고 은혜가 넘쳤도다. 예수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빚었고 한 사람은 열 달란트 빚었다. 한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줬고 열 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해줬다. 누가 더 은혜를 느끼겠냐? 한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탕감한 만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열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겠냐? 누가 더 은혜를 느끼겠느냐? 아멘!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한 자는 그만큼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가 한 곳에 은혜가 있어요. 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주님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도 아멘, 예, 감사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찬양하면 남들처럼 찬양하고 남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흐느끼며 그 눈물을 못 묻히며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며 온 눈물이 콧물로 그냥 범벅이 되면서 얼굴이 환하게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제가 있으므로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못 느낀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치 못하는 자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요 하나님 배신하기 힘들어요. 그러한 은혜를 못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은혜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주님을 배신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앞에 네가 차가운 얼음산 같도다. 불이 붙을 산이 어떻게 얼음산이 되어 있냐? 주님은 여러분들의 냉정과 무장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것과 은혜가 깊다고 오히려 창기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불이 붙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이 21절은 속사람에 대한 은혜인데 죄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내가 죄를 짓고 싶는데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싶은데 나쁜 생각하고, 내가 원한 것을 행치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네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왕 노릇한 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도 우리 안에서 이 죄를 몰아내고 의도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한데 이게 속사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난, 우리 안에서 의가 왕 노릇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랍니다. 영광! 살아계신 말씀이란 것은 여러분 속사람의 내면에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쓴 거고, 그 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너희 속에 있게 할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내면에 제가 왕 노릇한 것처럼 기로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하고,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한 그 말씀은 너희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죄가 사망해서 왕 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렇게 상적인 믿음이에요. 여기는 써 있잖아요. 영생에 이르게 죄가 네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네 귀로 듣는 말씀이 그 의가 네 안에서 왕 노릇하여. 기자 들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사람 안에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 신비에 새긴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었다면 너희는 나를 죽이라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역사할 말씀,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나타날 영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왜? 육체를 쫓아 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을 느끼려면 육체를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죄가 있다 듣고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 없고 나를 죄짓게 하는 죄만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왕 노릇한 것처럼 의의 말씀, 의, 그 진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의의 말씀으로서 빛의 말씀으로서 내 속에서 왕 노릇하리로니. 내 안에 죄가 왕 노릇한 것처럼 처음부터 말해온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리니. 왕 노릇하는 그 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속에 거하실 말씀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인들 모든 자들이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아요 영원토록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네,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이다.